새벽개왈 희노는 재심하고 언추러 구하나니 불가불신이라. 새벽개라는 분이 말하기를 희노, 희노는 사람의 감정이지요. 즐거워하고 성나는 그런 감정은 채심,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언추러 구하나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, 입을 통해서 밖으로 말을 하게 되나니 가 불가불신이라. 삼가지 않을 수가 없을지니라. 말을 좀 잘해라 그 말이죠. 제여 주침이언을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. 제여라는 제자가 주침 대낮에도 자거늘. 이거는 공부 시간에 엎드려 자는 겁니다. 지금 말하면 수업 시간에 조는 거예요. 조는 게 아니라 아예 퍼져서 자는 거죠. 제왈 후목은 불가조야요,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니라. 이 후자는 썩을 후자입니다. 이게 조각가들이 쓰는 나무는 생나무를 쓰지요. 생나무를 자기 구미에 맞게끔 말린다든지 물에 불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썩은 나무 갖고 조각은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나무 뿌리를 조각하는 사람들도 썩어서 다 사라질 거는 미리 거기서 다 털어낸 다음에 작업을 하지요. 그렇지요? 그렇기 때문에 썩은 나무는 조자는 이게 새길조자입니다. 조각할 때 조자. 조각을 할 수가 없고 분토지장은 이게 흙도 생기를 잃는 흙이 있지요. 하수구 같은 데 흘러내는 그런 거기도 흙은 분명히 흙인데 그걸 넣으면 모아지지 않지요. 생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썩은 흙으로 칠한 그 담장은 불가오에 아니라 거기에 다시 또 흙손 이 흙손질할 오자인데 옛날 벽화모에 이렇게 해서 이런 틈바구니가 생기잖아요. 이런데 그죠? 이런데다가 왜 생흙 개어가지고 발랐지요. 그래서 벽을 싹 바르잖아요. 이 썩은 이 벼락에는 바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. 즉 자기 자신의 마음과 기상이 죽은 사람한테는 무엇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용이 없는 거지요. 그래서 이 말은 공자님이 제어라는 제자를 따끔하게 채찍하신 말이죠.